두 번째 생각할 부분은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아키텍처입니다. 요것도 전반적인 그림을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이전에 우리가 요거 공부한 적이 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패치워크, Secure Scatterbot라고 하는 게 있었죠. Scatterbot 있었는데 요게 GitHub에 요 올라와 있습니다. 요 내용입니다. SSBC에서 패치워크, Secure Scatterbot 뭐 이렇게 돼 있는 부분. Distributed Peer-to-Peer Social Network인데 요게 블록체인과 같은 블록체인과 완전 동일한 암호화 메커니즘은 아닙니다만은 블록체인 일종의 광이 넓게 보면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메신저입니다. 그래서 카카오톡을 만약에 카톡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재구성한다 그러면 아마 이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패치워크라고 해서 요것을 이건 지금 데스크탑 버전이고 그리고 스마트폰 버전도 따로 있습니다. 그 강의도 올려놨어요. 강의는 여기 중급 4년차 대학이죠. 중급 대학 중급 4년차의 스페이스 웹 기초 여기에 요 시스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참고를 해서 여기 어떻게 동작하는지 개괄적으로 먼저 일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 여기 있는 코드들은 보시면은 주로 자바스크립트로 코드가 작성되어 있어요. VS 코드로 코딩을 진행해서 아주 깔끔하게 있는데 라이브러리 보시면은 파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 않아 가지고 요거 파일들을 하나 하나를 또 분석하는 그죠? 파일 하나 하나 이 전체 이 패치워크라고 하는 시스템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상세하게 안내하는 과정 강좌를 준비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월 중순경에 요 강좌 패치워크라고 하는 거 카카오톡을 만약에 카톡 여러분 카톡 다 아시죠? 카톡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재구성하면은 이런 작품이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요것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11월 중순 정도에 강의를 올려놓겠습니다. 11월 중순경 요 Secure Scatterbot SSBC라고 할게요. 이 상세 구성과 코드 분석 강좌를 업로드 할 테니까 요걸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코딩은 11월 20일 정도에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 여러분들이 일단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간단하게 이해하시는 것은 요 스페이스 웹이라고 있잖아요. 중급 4년차 수업이죠. 중등 4년차 대학과정 수업인데 여기에서 개괄적으로 이미 강좌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코어 스풀 어멍 기본 시나리오 마트바 있다음에 쭉쭉쭉쭉 해서 펑시널 등등등등 해서 총 22개 정도의 강좌가 있어요. 요거 간단한 내용이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쭉 이전에 봤던 분들도 복습 삼아 쭉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고 요것하고 또 하나 더 추가해서 볼만한 내용이 크립토그래피 예 요거 보셔 요것도 반드시 보셔야 돼요. 요거랑 그러니까 지금 이번 코딩에 참여하실 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요거랑 요거 이 두 개는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요게 암호학입니다. 암호학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들 쭉 나와 있어요. 여기에 Secure Scatterbot에 대한 내용은 따로 딱히 설명되어 있는 파트가 여기 없으면 어디 다른 데 있을 것 같네요. 이건 암호학입니다. 암호학하고 그리고 여기 스페이스 웹이라고 하는 개념 요 두 개를 기본적으로 전제해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강의를 코드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전 공부 크립토그래피 하고 그리고 스페이스 웹 이게 중급 4년차에 들어있어요. 중급 4년차 지금 여기는 중급 3년차라고 좀 유튜브 리스트에 넣었었는데 그거 중급 4년차로 고쳐 놓겠습니다. 그리고 중급 3년차가 아니라 4년차 또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제가 Secure Scatterbot에 대한 강좌를 만약에 여기 올라온 링크가 누락되었으면 다시 녹화를 해서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SSBC에 대한 내용 SSBC 여기까지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자바스크립트와 타입스크립트로 다 코드되어 있으니까 JS와 TS 코드를 읽는 데는 여러분들 아무런 무리가 없다고 이렇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가정을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중심이에요. 이 프로그램을 우리 용도에 맞게끔 수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인
흐름을 잘 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이라고 한다면 대략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188개 국가에 한국까지 189개 190개로 할게요. 190개 국가에 설치라는 거죠. 이 자동 출입국 심사 장치를 설치하고 그리고 각국의 서버를 또 설치합니다. 각국의 서버를 설치. 이 서버가 뭐냐니까 이 Secure Scuttlebutt 여기 있잖아요. 패치워크라고 하는 데서 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팝. 여기도 설명이 어떤 팝 서버라고 하는 말이 나올 겁니다. 아, 여기 나와 있네요. 팝 서버입니다. 이게 팝 서버입니다. 팝 서버를 설치하고 그리고 이제 사용자 이용자 등록. 자, 나머지 더 논의는 이 Secure Scuttlebutt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더 이상 논의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일단락하고 지금 예습 지금 우리가 앞으로 코딩할 것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11월 20일까지 그 이 코딩에 참여하실 분들이 준비해야 될 부분이 일단 JSTS는 당연히 다 하실 거고 만약에 JSTS가 내가 좀 약하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아주 JSTS를 초등학교 4학년 초등학교 졸업반 눈높이에서 수업한 내용이 있어요. 여기 있죠. 여기 있고 그리고 중학교 1학년 수준에서 또 자바스크립트 있고 타입스크립트 A, B 수업 있습니다. 여기 정리가 다 돼 있으니까 요거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 뭐 유닛 테스트인 자바스크립트라든가 혹은 자바스크립트로 배우는 OOP, FRPB 기초에서 자바스크립트 강좌나 타입스크립트 강좌는 충분히 올라가 있으니까 그거 참조를 하셔서 준비를 하시고 다음에 엘릭스 강좌 지금 현재 올리고 있잖아요. 지금 강의를 녹화하고 있는 시점이 11월 31일입니다. 10월 31일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11월 15일까지 엘릭스 강좌는 마감을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엘릭스와 피닉스 팔로잉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러스트는 일단 빼놓으십시오. 러스트는 강의는 엄청 올라갔습니다만은 요거는 러닝 커브가 상당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러스트를 이 프로그래밍에 활용하지는 못할 겁니다. 나중에 하드웨어를 제어해야 될 그런 하드웨어 장비 제조와 관련되는 그러한 코딩을 할 때는 이 러스트가 필요하겠지만 지금은 일단 러스트는 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JS, TS 그리고 우리 리액트를 좀 쓸 거예요. 그래서 리액트 훅스라고 하는 강의가 있습니다. 중급 2년 차에 있죠 아마. 중급 2년 차에 리액트 훅스 여기 있네. 리액트 앤 훅스 중급 2년 차 요 강의도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고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이클 JS, RxJS 시스가 있어요. RxJS 버전 6 요것도 강의가 중급 2년차 여기 A 있죠. RxJS A, RxJS B 이 두 개 요것도 봐두셔야 됩니다. 봐두시고 그리고 나중에 수업 시간에는 RxJS 말고 또 Xtreme이란 게 있어요. Xtreme 콜백 요런 것들을 다루게 됩니다. 콜백이 아니고 원래 콜백인데 요걸 콜백스라고 해서 안드레 스톨츠가 만든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다 자바스크립트 관련되는 거예요. 여기 되는 것들을 다 적용할 테니까 실습 삼아 다 이용할 테니까 수업이 다 올라가 있으니까 수업이 다 올라가 있습니다. 콜백도 올라가 있어요. 콜백은 중급 아마 3년차 정도 있을 것 같네요. 여기 있네요. 엑스트림 앤 콜백 있죠? 요거 요것도 강의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미리 공부를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하고 그리고 엘릭스와 피닉스는 지금 열심히 강의 올라가고 있죠. 정말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것도 11월 15일까지 강의를 마감할 테니까 팔로잉 하셔서 이 두 가지만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준비를 하시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리고 이거 준비하시고 이거 있죠. 이거 빼먹을 뻔한 SSBC Secure Scuttlebutt 이 강의는 제가 11월 중순 11월 15일부터 11월 20일 사이에 강의를 올려놓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올해서 지금 공부하는 코딩하는데 갖춰야 될 세 가지가 중요한 것이 요것과 요것이에요. 세 개에다가 지금 여기는 강의가 이 부분은 강의가 완료됐고 그리고 지금 강의 진행 중이고 녹화 중이고 얘는 강의를 녹화를 할 거예요. 제가 이미 올려둔 부분도 있는데 Secure Scuttlebutt이 어디 있는지 찾지를 못하겠네요.
스카틀벗 없네. 링크가 여기 들어있는 게 없네요. 누락 때문입니다. 스카틀벗에 대해서 강의를 별도로 녹화해서 올리겠습니다. 상당히 좋습니다. 상당히 블록체인 기반의 카카오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블록체인 기반의 페이스북, 페이스북과 카카오톡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재구성한다라고 하면 아마 이런 기반이 구성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전반적인 소프트웨어적인 측면, 이전 에피소드에 말씀드렸던 하드웨어적인 측면과 여기서 이번 에피소드에 말씀드린 소프트웨어적인 측면, 이 두 가지를 구성을 해서 11월 20일부터는 실제 모듈 설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모듈 디자인, 모듈 디자인부터 하는데 주로 엘릭스로 중심을 주고 할 거예요. 엘릭스로 중심을 두는데 그런데 기본적으로 쓰이고 있는 이 프로그램 패치워크가 자바스크립트와 타입스크립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와 타입스크립트에 대한 기초 지식이 없으면 이걸 분석할 수가 없어요. 이걸 분석을 해야지 우리가 말하는 엘릭스 모듈, 그러니까 지금 시큐어 스카틀벗 SSBC를 엘릭스 버전으로 전환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죠? 그 자바스크립트, 타입스크립트로 되어 있는 SSBC를 엘릭스 버전으로 전환을 하는 엘릭스 버전으로 전환하는 것이 첫 단계. 첫 단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수업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